내가 여기서 16년을 살았어요. 조그마한 방에. 왜 16년을 살았냐면은 방이 너무 뜨시니까 나무도 작게 들어가고. 그래서 내가 16년을 살았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인연이 되니까 이 방을 뜯게 돼서. 하여튼 구두장은 아까 뜯으면서 이제 한번 봤으니까 구두장이야 뭐 누구든지 이렇게 놓으니까 괜찮은데 이 아궁이가 이 작은 방일 경우에는 뭐 요 정도 높아도 괜찮아. 안 늙어도. 근데 아궁이가 될 수 있는 이 그래서 좁게 한 40cm 이하로 이를 만들어주면 좋아. 그 방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. 그래서 이 머릿돌을 해가지고 여기서 구두장 받침 폭을 이렇게 한 15cm 정도 되게 하는데 보통 사람들 여기로 벽돌로 쌓는데 벽돌로 쌓으면 연기가 세요. 그래서 합판을 대고 여기다가 이제 흙에다가 세면을 좀 넣어가지고 무궁무궁 해가지고 치면서 여기다가 이제 돌을 막 넣는다고. 이제 여기하고 똑같은 줄뚝이 여기 이걸 보면 돌이 나오잖아요. 봐요. 아, 예. 이렇게 세면에다가 흙하고 섞어가지고 무궁무궁 한 뒤에 15cm보다 좁은 돌을 이렇게 넣으면은 돌 그저 금방 만든다고. 그래가지고 물이 수평 잡는 것도 이렇게 밟으면은 전체가 물은 수평이니까 수평이 잡힌다고. 그 줄줄 만드는 것이고. 여기도 만약 이것이 이게 조립식인데 이 조립식에 만약에 불이 붙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? 불 사람이 꺼지도 못 한다고. 네. 이 조립식이라는 것은 중간에 스티로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쥐들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거 떨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하목이든지 스티로폼이든지 이 조립